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개인과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람 냄새 풀풀 나는 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뭔가 기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관광 단지 같단 말이죠. 이게 어떤 곳이에요? 아, 이제 시작은 원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하다가 아, 나도 이 사회에 뭔가 몸과 마음을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람들을 관광 오게 하자.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숲 한가운데 자리한 이 농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숲 생태 체험부터 카페, 식당, 수목원, 아늑한 숙소까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말 그대로 힐링 종합 선물 세트장입니다. 이곳은 편백나무로 다양한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편백나무 잎에서 그 천연 염색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옷감을 천연 염색으로 염색을 해서 이불 베개를 만들던 공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와, 여기는요. 편백나무 숲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그 저 산에 있는 편백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편백나무 수액이에요. 편백나무를 이렇게 뚝뚝 잘라놓은 것은 네. 베개 속에 넣어서 편백나무 베개가 만들어지고 우리 아빠 좋아하겠다 이거. 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나무가 진짜 많아요 교수님. 편백나무 수액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 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도 쉽게 와서 체험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나 이제 차량용 이제 섬유 탈취제를 만들 거거든요. 266이라고 했죠? 네네. 한 방울씩 하면 색깔이 약간 아이들도 따라하기 쉬워서. 네. 뿌려서 볼까요? 네. 저 이제 모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황토방이에요? 농원 속 또 하나의 건강 힐링 체험 공간은 바로 황토 찜질방인데요. 편백나무와 자연 황토로 만든 이 찜질방은 아토피, 혈액순환, 통증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에요. 이거 살살 물을 뿌리면요. 흙내가 아주 심하게 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와, 어떠세요? 그냥 흙내가 나죠. 그냥 비온 뒤에 그 땅 비온 뒤에 흙. 그대로 나죠. 비 온 뒤에 그냥 흙 냄새. 너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대표님은 특허받은 이 황토방 시공 기술을 지역사회에 전파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 건물들이 있고 다 그 세타마다 다 주인들이 있지만 이걸 저희가 세를 주어서 경영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로 영업을 하세요. 이익을 수수료로 장사가 좀 잘 되면 조금 많이 내고 장사가 조금 어려우면 좀 덜 내고. 대표님은 현재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충담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에는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나요? 충남에는 한 1,080여 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자활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창업, 그다음에 판로 지원 활동 등을 좀 벌이고 있고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은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신제품들을 개발할 때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네.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 써주세요. 화이팅! 달이 세면 협동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상생을 꿈꾸는 그들의 좋은 마음이 전해져 더욱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대표님 보고 있으면 항상 행복하실 것 같아요. 늘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의 지향점 궁금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손길을 주고 더 사랑을 주어서 더 잘 가꾸어서 논산에 가면 좋은 마음이 있더라. 그런 정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논산의 명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명소다. 그런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난 너무 행복한 사람.